엄청 넓다. 지금 옮긴 거예요? 아니요, 처음부터. 처음부터? 네. 아, 집 진짜 좋네. 숙소는 어떤 구조인가요? 들어가면은 오른쪽부터 해서 유진, 원영, 리즈. 오, 1인 유진이네. 상대방이야. 안방에는 이제 나머지 3명. 가을, 레이, 이석. 안방에 3명. 방 안에 왜 파티션이 있는 거예요? 방이 커가지고 파티션을 쳐주면은 이제 작은 방 3개가 나올 정도의 사이즈여서 각자 공간을 위해서 파티션을 설치해줬습니다. 배정은 어떻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? 이게 약간 멤버들 성향을 일단 첫 번째로 봐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일단 개인 각방 주고 또 안방 3명은 같이 노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럼 쉐어할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좀 아니 해봤어요.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언니 뭐 배려 이런 거 짬! 연습서 이런 거 아니에요? 거기에 제일 맏언니인 21살인 가을 언니가 또 3명 이게 나 진짜 못 짜는 사람들. 진짜 못 짜는 사람들. 원영이 방, 원영이 방. 아우, 이쁘게 나, 이쁘다. 예뻐. 우와. 이야.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해야죠, 사실. 우와! 미크라이너! 오, 잘했다. 병원에 있는 거 아니야? 각자 취향대로 방을 꾸며놨어요. 아, 이건 매니저님이 해준 게 아닌 거 아니야? 이건 제가 아니, 개인으로. 아, 개인적으로 약간. 어? 요즘에 일어나서 이렇게 셀카 찍는 게 유행이라고. 요즘 스타일이에요. 모닝 셀카. 또 민낯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피부 너무 좋다. 우리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를 여는데. 냉장고 일로 나왔어요, 지금. 세상 우유. 우유 크기 너무 마음에 든다. 성장판이 안 다쳤다? 우유를 엄청 좋아해서 아침마다 우유를 먹고. 아니, 아직도 키가 크고 있잖아요, 우리 원영이가. 그럴 수도 있어요. 광고지, 광고지. 아, 여기가 이제 세 명이신 분 방이구나. 아, 여긴 더 어린애들. 세 명이 큰 거예요.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야, 멤버가 구역이 하나도 없어. 인생 네컷, 디보이 요새. 다 본인 취향대로 꾸며놨거든요. 어? 뭐지? 교복 걸렸다. 헐, 중학생이야, 중학생. 와. 중학생이에요. 중학교 3학년이에요.